안녕하세요. 지금 날씨 일교차가 들쑥날쑥하죠. 예를 들면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다시 퇴근할 때는 춥고, 그랬을 때 적절한 두께에 적절한 보온성의 아우터를 들고 다니는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종류의 아이템 네 가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무난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가격 대비 굉장히 고효율의 스타일링이 가능한 녀석들로 네 가지를 선정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나 입어도 좋고, 많이 활용이 가능한 스타일을 지향해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브랜드 할인율 낭낭합니다. 조율을 야무지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 그래, 아우터가 가격은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괜찮네? 그래서 이번 3월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우터 뭐 사야 되지? 스타일링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 싹 없어지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렛츠 고! 여러분들이 거리를 거닐다 보면은 요즘 요런 스타일의 자켓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더 과한 스타일로 보자면은 자수나 패치도 있고 레이싱 스타일로 빡 들어간 자켓이 있는데 입고 싶은데 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 녀석이 딱이에요. 입어봤을 때 실루엣도 너무 예쁘고 할인가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일단 시보리 보세요.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보리 쓰면 되는데 굉장히 밀도가 좋은 요런 시보리를 썼더라고. 밑단도 마찬가지고요. 근래 봤던 시보리 중에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버핏 스타일을 좀 지향을 하면서 이런 레이싱적인 무드의 느낌을 너무 잘 살려줘서 여러분들이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색으로 그레이톤 안에 화이트톤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있는 소재 선정도 너무 좋습니다. 이 원단을 정말 잘쓴것 같아요. 그리고 포켓 부분은 덮개가 따로 없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부자재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서 디자인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있게 사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보리는 목이나 밑단에 들어가는 시보리를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연출이 너무 잘 됐어. 밸런스가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요. 안에도 이렇게 포켓 들어가 있는데 봉제 깔끔하죠? 잘 만들었어. 아, 이번 제품이 진짜 핏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뭐 WMC 제가 항상 리뷰하면서 핏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이번 시즌 레전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다면 정말 괜찮은 할인율 때여서, 왜냐면 이걸 제작했을 때아 요렇게 요렇게 가격 얼마 정도 나오겠다, 근데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잘 만들었고, 요것도 2A라서 뭐 이렇게 여러분이 연출하셨을 때 그레이 컬러랑 블랙 컬러 있는데, 저는 좀더 스타일리시한 거는 그레이 컬러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나는 좀 그레이 컬러 이런 거좀 소화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처럼 그냥 블랙 컬러 입으시면은 코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블랙 팬츠, 뭐 청바지 이런 거 하나만 입어도 게임 끝입니다. 저는 이거는 하나 꼭 여러분들이 이번 봄에 스타일링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타라마게 야! 하! 요거는 세트 제품인데 오버핏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청자켓을 입게 되면은 두 가지 스타일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실루엣에서는 되게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정 사이즈 청자켓과 이렇게 오버핏 청자켓,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되는데, 이 오버핏 청자켓도 잘못 입으면은 너무 뭐라 그랬을까,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되게 핏을 되게 잘 맞춘 제품이고, 두 번째는 이 워싱을 너무 잘 넣었어요. 영상을 보는데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내가 오버핏 청자켓 원했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 대비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셋업 제품인데 이 할인가 기준으로 20만 원 안쪽이거든요.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지 않을까. 그 더 밑에 제품도 찾으면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퀄리티나 핏을 뽑아줄까? 그리고 소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오버핏 스타일에 맞게 굉장히 볼륨감 있죠? 이 패턴은 굉장히 길게 떠서 여러분들이 안에 뭐 후드나 이런 거 받쳐 입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봄에 입기 너무 좋은 제품 아니에요? 타이트한 자켓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버튼을 잠갔을 때도 활동이 편합니다. 그리고 소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헬창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입어도 진짜 좋을 것 같아. 아시잖아요, 헬창분들 블레이저 정사이즈 청자켓 입기 힘듭니다. 팔이 소매 안 들어가. 근데 이건 쌉가능. 바지가 미쳤어요. 바지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샘플링을 진짜 많이 봐서 제작된 느낌이 확 나는 녀석이라고 해야 될까? 일단 청자켓과 동일하게 워싱 너무 괜찮고요. 디테일한 특징을 보자면 여기 보면 스냅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닫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바지 핏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개 다 닫으면 좀 스타일링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스트릿한 무드를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와이드 진으로 가져가다가 스냅을 위쪽만 닫아줘서 좀 부츠컷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셋업으로도 입어도 되죠. 바지만 따로 입고 바지에 포인트를 준 스타일링 해도 되고, 봄에 깔끔하게 입고 싶을 때 오버핏 스타일로 청자켓 상의만
또 즐겨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20만원 언더로 셋업을 가져가는데 되게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눈여겨보면 굉장히 좋을 그런 라인업입니다. 이 제품은 블루 컬러랑 그레이시 블루 컬러 이렇게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개성 강하고 스트릿한 느낌은 그레이시 블루. 바지로 포인트 빡 주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셋업 제품으로 가져가면서 무난하면서 스트릿한 하지만 디테일은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가져가고 싶으시면 이 블루 컬러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지극히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 제품은 기장감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엉덩이만 좀 가릴 정도로 그런 기장감의 아우터를 시중에서 막 요즘 유행이라서 막 즐비하지는 않은데 저는 이런 기장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기장감 플러스 거기에 맞는 소재 이런 살짝 바시락바시락 거리는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런 원단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지퍼도 보면 방수 지퍼예요. 좋아요 이런 거. 요것도 2웨이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스냅이 이렇게 두 개 있고 포켓 너무 예쁩니다. 포켓이 이렇게 벨크로 되어 있는데 볼륨감을 잘 살렸어. 그래서 요거 하나도 되게 디자인으로 보이는 느낌으로 잘 살렸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는 포켓은 또 따로 방수 지퍼를 활용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켓이 하나 있고 여기에 포켓이 따로 있어서 따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최겨울 감성 모르면 나가라.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 이렇게 엉덩이만 살짝 가리면서 툭 걸치고 다니는 스타일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앞에 스냅 두 개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퍼로 올려도 되는데 위에 상단만 이렇게 잠글 수 있게 나오는 디테일이에요. 이렇게 하나 잠그면 여기를 이렇게 벌리면서 이너가 뭘 입었는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탁탁 보여줄 수 있는, 저 요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WMC가 저의 몸이랑 체형이나 저의 스타일이나 핏이나 입어봤을 때 어? 괜찮네? 뭐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해요. 요것도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가격대니까 한번 보시면 되게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날씨에 일교차 심할 때 갖고 다니면서 편하게 입기 좋은 적절한 기장대의 야상류여서 제 스타일과 동일하시다면 같이 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일론 소재의 제품이 블랙 컬러랑 차콜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둘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전 둘 다 너무 예뻐가지고 뭐 하나만 좀 추천하기 좀 그렇네. 요거는 요물입니다. 요물. 이 제품이 요즘 가장 유행한 스타일이나 지금 날씨에 입기 좋은 아우터 중에서도 어? 저거 내가 입으면 어떻게 입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아우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남들과 다른 또 디테일 필요하잖아요. 이 제품처럼 앞에 스냅으로 두 개를 잠글 수 있는 디테일이 있고요. 요거는 아쉽게 방수 지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퍼 굉장히 큰 걸로 잘 썼어요. 그리고 포켓 여기다가 몰빵 썼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벨크로로 들어갔지만 상단 부분의 포켓을 좀 줄이고 이 메인 포켓을 안쪽으로 사이드로 해서 미니백을 붙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잘 살렸습니다. 이것도 셋업 제품인데 블랙 컬러랑 베이지 컬러 이렇게 있고요. 바지 제품 디테일을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트로 입었을 때 블랙 이렇게 입었을 때 되게 귀엽습니다. 캐주얼한 고프코어 룩을 조금 느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서도 너무 고프코어스럽지도 않고 포켓에 힘을 준 그런 제품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멀티 포켓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안성맞춤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밑단은 이렇게 스트링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투웨이 지퍼 활용해서 큼지막한 지퍼가 빠방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WMC가 이 오버핏을 진짜 잘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막 오버핏이라고 되어 있고 사보면은 내가 생각한 오버핏 실루엣이 안 나올 경우가 많거든? 근데 WMC가 이 핏을 진짜 잘 만들어. 오버핏으로 유행하는 스타일을 전전전 시즌부터 계속 지금 리뷰하잖아요. 핏을 맞추는 걸 되게 잘하고 이번 봄 시즌이 진짜 이갈고 나온 것 같아요. 딱 입었을 때 2웨이로 딱 연출이 되면서 여기다 주머니 쏙 놓으면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죠. 예쁘다. 그래서 이런 베이지 컬러가 이런 스티치 같은 게 블랙으로 들어가서 저는 더 예쁜 것 같은데 이게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컬러를 무난하게 셋업 가셔도 너무 좋고요. 뭐 이것도 동일하게 위에 스냅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연출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에는 조금 바꿨는데 그냥 지퍼로 쭉 올린 것보다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것도 되게 사소한 거지만 신경을 많이 썼다. 이게 바로 오버핏이다. 자, 이렇게 해서 WMC 봄 시즌 같이 보았고요. 핏이 너무 예쁩니다. 제가 매 시즌 리뷰하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되게 많이 보완한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브랜드이고요. 가격대는 막 엄청 비싸지 않은데 그 안에서 소재, 뭐 디테일 이런 게 다
보이지 않나요? 다음 시즌도 되게 기대가 되는 브랜드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학생분들이라면은 또 후드티 같은 것도 필요하시잖아요. 이번 연도에 WMC 후드티가 되게 오버핏으로 잘 나왔어요. 근데 이 후드 부분이 되게 특이하게 나와서 동일한 가격대, 이게 5만원대밖에 안 하거든요. 같은 가격대의 후드티를 보더라도 되게 오버핏으로 잘 나오면서 제작이 잘 됐기 때문에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날씨에, 지금 시즌에 예쁜 코디 하셨더라면은 저는 그것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